벚꽃의 꽃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벚꽃의 꽃말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예,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입니다. 네, 벚꽃이 피면 중간고사에 이제 빛을 올리고 학원을 보내셔야 될 때가 예, 된 거죠. 자, 올해도 역시 지난 몇 년간 똑같이 마찬가지 여러분 영재학교 한 군데 준비하실 수 있으시고 응시하실 수 있고 과학고 한 군데 준비하실 수 있고 그 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에 하나 응시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일반고를 지원하시고 또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자사고 존치하겠다. 외고, 국제고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외대부고 인기는 전사고 그룹 어느 선발고 제가 선발을 거친 학교장이 선발을 거치는 고등학교를 선발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사고 최고 인기군이라고 볼 수 있죠. 대장주 외대부고 13년을 전사고로서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니라 전사고로서 13년을 학생을 뽑았죠. 13년 동안 예, 인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고 과연 공부량이 줄어지고 최상의 입시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발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를 해석을 둘 것인가 또한 대다수의 학생이 일반고로 가게 될 것인데 네, 이 선발 고등학교들의 메리트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고 갈 것인가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쟁자를 파악하고 예,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실 지금 입시인 거죠. 여기 외대부고 전사고 모델만 해도 자 외대부고는 여러분 두 갈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전사고로 바뀌고 바로 둘째 해부터 인기 탑으로 올라간 탑 오브 탑으로 올라간 고교예요. 예. 이 학교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여러분은 이제 전시랑 수시랑 예. 골고루 나고 있구나 실적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입시가 좀 바뀌나 이렇게 할 때는 외대부고는 더욱더 주목해야 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보셔야 될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교 내신이 절답평가 예고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에 실리면서 일반고보다 선발고등학교 특별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학생부에 선발고등학교들이 좀 더 기대가 실리는 심리가 예, 사실 확산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타이밍에서 외대부고 준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 강도의 입장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런 거죠. 자, 주요 국가 득점력의 준비로서 그러나 이 학교의 준비 외대부고 입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 지필고사, 구술고사, 학문적인 거를 대놓고 물어보거나 지필고사를 볼 수 있는 특목고가 아니죠. 그죠? 교육청들의 감찰이 들어오고 사교육 억제 정책 때문이죠. 그죠? 이것마저 그렇게 학문, 구술, 지필고사를 보면 사교육이 너무 횡횡해지겠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제 아무리 슈퍼 영재라고 해도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슈퍼 영재만 붙으란 법이 있나 외대부고 최고의 인기 학교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열려있는 찬스이자 예, 장점이자 또한 또 단점이기도 하죠. 우리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모델 이 노력으로서 일반고가 와서 써먹으실 수 있죠. 네. 일반고 최상위를 가는 트랙이랑 가장 유사한 선발고군 아니겠습니까? 전사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유연하게 예, 바라보시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우선 우리가, 예, 중학교 1, 2학년 어머니들 현재 지금 중3도 학년 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에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네. 뒤에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습관, 역량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고등학교 내신이라 그러면 아이들도 네 대입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 학기 정도 받아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자기들이 경각심이 딱 정신이 차려지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역량을 발휘하는 역량은 오늘 설명해 드리신 어머니들은 다 이 90점 넘기는 거는 그냥 껌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학을 보내실 것 같고 영어를 지금 복잡해지고 바빠질 때 그래도 학원 선생님께 시스템에 맡겨서 조금 간촐하게 기대를 해보기가 편한 과목이 그래도 영어예요. 네, 영어는 시작하셨을 것 같고 스타팅을 우선. 자, 과학이냐 국어냐. 이렇게 이과 성향 강한 아이들은 국어를 보내시는 것 같고, 네, 과학이 걱정되는 문과 성향 학생들은 과학 내신을, 과학 내신 쪽을 좀 잘 해주는 학원 선행보다 이것도 좀 골라서 지금 곧 보내실 거나 이번 일요일 토요일에 보내실 것 같고, 제 생각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사회 역사까지 셀프로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보냈다가 중간에 스탑 될 수 있겠죠, 그죠? 과학이랑 국어 양에 치여서. 수학, 영어는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자, 시험날 답안지 기입까지, OMR까지 잘 끝내고 나와야 돼. OMR 새로 기입한다고 체인지 했는데 기입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막 밀려 쓰고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압박감 안배가 가장 걱정되는 과목이 수학인데, 아이들이 90점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도 다소간의 학원 선생님들에게 의존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죠? 90점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해요. 교육특구일수록 어때요? 그 학기에 작정하고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한두 과목이 90점을 못 넘겨버릴 수가 있겠죠. 교육특구 어머니들은 그 생각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중3쯤 되면 중2까지는 뭐 수학과학 과목도, 남들이 막 힘들다고 하는 2학기 기하 쪽, 도형 쪽 과목도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량을 많이 안 하고도 그냥 97, 8, 100점을 쉽게 받고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되어 있고 이런 학생들이라도 3학년 내신은 다른 문제죠. 네, 2학년 2학기부터 영어가 어려워지고 본격, 수학도 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려워지고, 문항집에서 학원 교재든 시중 문제집이든 좀 어렵다 하는 건 하나 더 사놓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참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실천을, 고2도 실천을 안 하는데, 문항집에서 문제를 풀 때 채점하기 전부터 풀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내가 쉽게 푸는 것도 있고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는 별표를 하라. 세모든 별이든, 예, 아무튼 표시를 한 개나 두 개는 하라. 예, 그러면 틀린 것까지, 빗금 표시까지 표시가 두세 개가 되죠. 그 두세 개 표시를 많이 모으는 학생과 어머니가 우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준비상. 과학, 호불호 격차, 싫어하는 단원에 대해서, 네, 예습이 좀 부족하게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다른 좋아하는 파트는 선행도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자기가 알아요. 알아, 수업 시간에 좀 복습도 이미 되었어. 근데 싫어하는 지학을 싫어한다, 생물을 외우는 걸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예습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중학교 내용이라도 선행이 그렇게 착착이 안 되어 있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습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도 더 많이 풀어야 되죠. 그 부분을 제일 끝으로 미루고 문제 적게 풀죠, 아이들이. 본문 순서 외워야 되고 문법 문장 외우는 건 중요하고 프린트가 중요하고, 그죠? 아시잖아요, 그쵸? 프린트에 보면 교과서 지문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단어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의 쓰임새를 영영으로 문장 속에서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문장을 막 내세워서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좀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지문 변형은 있을 수 있죠. 순서뿐만 아니라, 그죠? 단어 변형에서도. 사회 역사는 이제 내신 학원 없이 셀프로 준비하신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한 이것도 암기 과목이고 과학도 암기 과목인 것 같지만은 많은 양을 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풀 시간이 없어요. 풀 시간이 없고 그렇게 많은 양을 풀어야 될 이유를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대신에 시험 보기 10분 전에 볼 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충실히 자세히 주시는 분은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통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군데 단권하를 때려 박아야 돼요, 단권하를. 내가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는 요점,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단권화 시키시면 됩니다. 의대부고에서 수원 2를 한 학기만에,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한 학기만에, 확통도 모든 학생이 다 3학년 1학기 때 의무적으로, 여기 다 지금 9등급 과목이죠. 네, 2학년에 가서 물 1, 2 고 2학년 1학기 2학기 몽땅 의무적으로 학교가 시켜요. 서울대 실적을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시키려고 하죠.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2학년 1학기 생원, 2학년 1학기 화원, 그리고 지원도 1학기 다 시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 지원 수능에 최고 많이 선택하는 과탐 과목이죠. 입시 스마트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 2가 예전에는 2학년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훨씬 수월해졌어요. 아이들의 집단이 예전보다 이과 학생들 이 저희 딸이 2013년 입학했었거든요. 외대부고를. 그때만 해도 이과 학생이 110명이었고 그 다음 해가 140명이 이과가 됐고 지금 이과 학생이 250명 가까워요. 두 배가 더 되죠. 저희 딸 다닐 때보다. 이게 또 뽑는 전형도 그때와는 다르고 예전보다는 수월한 집단이에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생초 화투 과목이 3학년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이그잼플 학생은 자기가 의학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초 화투 모델이 많죠. 그죠? 생초 화투를 3학년 때 듣고 그리고 고급 화학이나 분자 생물학이나 요 정도 선택 초이스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들으면 됩니다. 둘 다 꼭 들어야 되게 그렇게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월하고 3학년 때 지금 화학통이랑 선형대수학이랑 선형대수학이 3학년 1학기 둘 다 있고 심화미적분학 3학년 2학기 때 보통 요 정도 모델로 선택합니다. 예, 수시를 의식하는 과목들이죠. 여기서 뭐 한학고랑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골고루 과목을 주요 과목을 해야 되는 학교니까 영어를 빨리 자리 잡는 것이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문법부터. 고2, 고3. 고3은 어렵습니다. 모고도. 고3의 모고랑 수능이랑 이걸로 체크하시면서 영어를 빨리 자리 잡으시고 중1, 2때 중학교 3학년 초반에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 수학은 뭐 자리를 잡거나 못 잡거나 항상 많이 하셔야 돼. 더더군다나 이 학교의 단점은 모토가 자율입니다. 자율성입니다. 대학생처럼 분위기가 마치 흘러갑니다. 외대부고 학교 페스티벌, 대학교 페스티벌 이상 재밌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자율적이란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시적인 역량과 습관과 경험초 딱 갖춰진 학생들을 뽑고 있다는 입학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대입에서 역량 여러분 뭡니까?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또 서울대 실적이 각 고등학교의 명함이잖아요. 그죠?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서울대 수시가 수능 최저보다는 아예 면접에서 딱 뽑는 서울대 수시잖아, 실적. 수시점만 해도. 정시 실적 낼 아이들은 항상 퍼센테이지가 정해서 들어오는 거고, 외대부고에. 학업 역량, 요즘 대입에서 새로 발표한 2024 모델, 예,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요소 모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딱 세 가지입니다. 심플하죠. 탄소,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되는데 예, 이 탄소 포집 기술, 기후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이런 것을 매우 실용적이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글이라든지 그리고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자연적으로 냉각이 되는 냉각 신소재에 대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콩 폐기물 여러분 두부 만드는 것만 생각해도 콩 폐기물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아이들은 이걸 모르더라고. 그 콩 폐기물에 대해서 추출한 것으로 약간의 화학적인 걸 가미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얼마나 흥미롭고 현실적이야. 실용적이죠? 이런 느낌으로 컬렉트 하시고 글쓰기도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네. 합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서 역량, 예, 이른바 도서 역량이에요. 예. 고등을 바라보실 때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대입 때 권수가 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학생부의 그 주요 과목 세특이랑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을 란이란 요런 주요 란에서 도서가 비천하고 언급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요. 네, 그걸 향해서 가시려고 하면 그때의 도서는 진로 유관하고 좀 심각하고 예 심도 있는 수준 있는 도서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도서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시는 그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자 중학교 학생부에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학생부도 잘해서 가고 싶은데 면접 가기 전에 나의 이미지로서 중학교 학생부에서 내가 노력을 그래도 정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도서 서평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올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서평 올리셨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도서를 컬렉트하고 뒷바라지 해주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 자, 이 학생은 의학계 진로예요. 의학계 진로 학생이면 아직 중학생이니까 막 의사가 선택 이렇게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중학교 1학년 때 보든 중3 때 조금 더 이렇게 시리어스한 책으로 진로에 약간은 가까워지는 느낌 책 조금 과학 책을 더 많이 늘리고 예, 그런 거는 중1과 중3은 다른 느낌은 있죠. 학업 역량 외에도 이런 진로 역량 예, 공동체 역량 이런 거에 있어서 망설임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아쉬운 준비가 있다면 지금 당장 4월부터 액션 하시면 됩니다. 왜 망설임이 의미가 없느냐. 외대 부고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학생부 자소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요 과목 5과목을 채우는 것 외에는 어떤 요인에서 어떤 금상을 타면 어떤 거를 필히하면 반드시 합격 이런 예측은 있을 수가 없죠. 지필고사가 구술 면접을 구술고사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영재학교과학고 입시랑 다른 점이죠. 그러므로 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망설임이 왜 의미가 없느냐 이 입시는 일반고 가셔도 여러분이 예,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 써먹으시는 입시예요. 이 입시 도구가. 일반고 가서도 마찬가지 수시를 하시게 될 때에는. 그러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3학년도 되면 외대고를 합격을 하든 일반고를 가든 이 학생들이 일반고 상위권을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면접 준비. 지금 당장 면접 학원을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학생이 좀 주도적인 면모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학업 역량이랑 갖추고 갖춘 애들 워낙 많이 면접 보러 와요 여기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좀 더 열성막해 그죠? 자기가 끈기 있게 했던 학생들을 좀 또 보시게 되겠죠.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합격생들을 분석을 해볼 때게. 일단 외대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준비하시려면 우선은 지금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는 그 이제 요즘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그 대동소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특출난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세부특기 사항이라든가 이제 그 행발을 되게 잘 써주세요. 일단은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그 면접을 되게 잘해야 되죠. 전사고 쪽은 말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말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외대부 말을 잘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화법 자체가 자기 것만 막 주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쪽에 그 입학처장에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보면 이제 말도 잘해야 되는 무조건 그 뭐 내 것만 하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반박하는 형태를 좋아한다 이런 그런 화술을 쓰는 학생을 자기들은 선호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중요한 게 합격한 이제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변화 부분에 변화. 내가 왜 이걸 했고 그걸 그런 어떤 학생다운 어떤 호기심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그래서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어머님들 주로 얘기하시는 게 이거 한 거 써도 돼요? 아니 뭐 상을 타면 뭐 합니까? 뭐 학교 뭐 막말로 학교 상을 타고 뭐 대회 입상했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얘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안 뽑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그 외대부에서 뽑는 아이들은 아주 화려한 애들보다는 좀 내실이 있고 깊이가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막 자꾸 이렇게 뭐 이거 했던 거 내세우려고 저렇게 내세우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뽑는 학생들 자체가 이렇게 막 아주 화려한 친구들보다는 화려한 친구들 내실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내실 있는 분이 무엇인가 뭐를 갖다 이렇게 내서 그걸 좀 생각하셔야지 여기 지금 계속 막 교내상 뭐 동아리 뭐 그게 뭐 다 해요. 그 외대부고 준비하는 애들 중 그거 안 한 애들 누가 있습니까? 외대부고 준비하는 애들 중에 뭐 어디 뭐 영재원 안 다니는 애들이 뭐 어디 있겠으며 외대부고 준비하는 애들 중 자율 동아리 안 한 애들이 뭐가 있을 것이며 뭐 교내 수상 안 한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탑 오브 탑이 오는 거예요. 탑 오브 탑이 오는 건데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 뭐 강남 애들도 있지만 비강남권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권 애들보다 그런 교육 환경이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해보면 뭐 압도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신 말씀은 좀 내실을 좀 키워라. 이게 그 좀 아이가 정말로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걸 좀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 좀 심층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자소서에 좀 녹여내시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나 이런 건 되게 약해요. 예,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자체가 뽑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주 화려한 애들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좀 깊이가 있는 애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저는 1년 동안 그 저는 동탄에 있던 학생이에요. 화성 쪽에 있는 학생. 저는 걔를 1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제 수업, 제 외고 전사고반에서 계속 들었는데 외대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합격, 자, 이제 합격반 오픈해서 이제 외대부 합격한 애들이 이제 딱 이제 1월에 해서 딱 저 처음 얼굴 봤어요. 걔를 처음 봤는데. 와, 이게 제가 강남 애들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이 강남 애들보다 압도적이에요. 사실 보면은. 걔는 정말 그 성실하고 깊이 있고, 예, 정말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걔네 그 화성의 후배들이 걔 때문에 많이 왔더라고 보니까. 제가 너 얘 알아? 이러니까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그런 학생들. 예, 그 외대부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합격한 학생들 보게 되면은 학생들도 보게 되면 화려한 애들이 아니에요. 예, 화려한 애들이 아니고, 내실이 있던 학생들이고, 겸손하고, 나대고 이런 애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 제가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컨설팅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붙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붙을 만한 애들이 붙습니다. 되게 당연한 말인데, 항상 놀라는 건 뭐냐면, 정말 대학이, 진짜 붙을 애들 희한하게 잘 골라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외대보고도 보면은 정말 희한하게 그런 애들 잘 골라가는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어떤 내실, 우리 아이의, 이게 뭐냐면 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의 어떤 독특한 뭔가를 길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쪽을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예. 자, 그래서 앞쪽에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래도 영어 얘기 간단하게 제가 좀 하고, 예, 좀, 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외대보고, 이제 작년도 1학기 문제 말씀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인데, 총 36문항이 나왔습니다. 36문항이 나왔는데, 외대보고 영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어휘, 그 다음에 독해. 독해 부분은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의 구분인데, 근데 문학에서는 뭐 시소설, 시소설, 연설문, 시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설문이 항상 좀 나옵니다. 그리고 문법 문항이, 작년 1학기 때 네 문항이 나오고, 1학기 중간 때 네 문항, 기말 때는 한 문항 출제가 됐으니까 문법을 못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외대부고도 보니까 1등급이, 수능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나 봐요. 워낙 이제 의대를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삐끗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외대부고 쪽도 보면 수능 쪽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돼서 문법적인 부분도 계속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어휘는 일단 가시면 무조건 어휘책을 매 학기마다 선정이 됩니다. 작년도 1학기 어휘책은 토플이나 탭스, 거의 탭스 고난도 문제까지 올라갔어요. 보면은, 예. 외고보다 어휘는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목고 중에서 가장 영어 어렵다는 학교가 한영외고입니다. 근데 한영외고보다 어휘는 더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2학기 때는 좀 굉장히 낮췄어요. 그게 낮췄는데 어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돼요. 탭스 고급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외대부고 합격을 하시면 저희도 바로 시키는 게 어휘 좀 달달달달 암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외고 전사고반 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일단 그 어휘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탭스를 해놓으시면은 진짜 가서 지금 탭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외대부고 내신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어휘집 어휘도 나오지만 독해죠. 독해에서도 어휘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문제가 나옵니다. 예. 소설에 있는 소설 지문에서 빈칸 문제가 나와 어휘 문제가 나오고 연설에서도 빈칸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개로 구분이 되겠지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어휘 단독으로 나오고 독해에서 나오는 것이 어휘다.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문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문학이 빠질 수가 없어서 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필요로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나는 지금 현재 뭐, 토플이나 탭스나 너무 쉬워. 이런 친구들이라면 문학 텍스트 보시면 되지만, 외들 보고 준비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이과학생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영어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합격을 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문학 프로그램 들어가거든요. 문학하고 철학 프로그램 들어가니까, 그건 그때 저희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좀, 지금 어휘하고 문법 독해 이쪽을 좀 깊이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작년도 이제 1학기 때는 윈스턴 처칠 연설문이 나와서 2차 대전과 관련된 거 그게 나왔는데 그런 걸 볼 때 약간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성문 기본형 예,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성문 정화까지 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들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 외대고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외대부고 문제는 여기 보시면 어휘 부분. 그래서 어휘는 총 여기 보시면 12문제가 순수 어휘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독해에서 이제 독해 중간중간에 어휘 문제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 어휘가 무엇이냐 아니면 비슷한 어구를 놔두세요. 예를 들자면 뭐 미디에이트과 메드테스 같이 놔두고 미디에이트냐 메드테스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 쌍을 갖다 이루는 비슷한 유효 형태에서 형태가 비슷한 단어에서 구하는 그런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일단은 어휘는 순수 어휘는 빈칸에다 어휘가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유효 찾는 거 이런 형태로 일단은 크게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그래요. 일단은 외대국어 문제는 전통적으로 앞에는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시와 소설이 나오는데 일단 시는 작년도에는 일단 그 19세기 이제 미국 시 이제 랄프 월드 에머슨이 나왔고요.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17세기 혹은 16세기 셰익스피어라든가 뭐 존돈 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네트 같은 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에 나오는 고전 그 영시를 봐야 돼. 현대 시가 아니라 고전 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법이 뭐 스탠자가 무엇인지, 예? 그 다음에 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때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예. 근데 다만 너무 이과학생이다 보니까 좀 이거에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격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시면은 충분히 먼저 적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시하고 소설은 당연히 뭘 물어보겠습니까? 문학이니까. 기법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기법에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 그 다음에 저자는 과연 왜 이 단어 쓴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걸 항상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설, 그 다음에 에세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뉴욕 타임스에서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가 깔렸던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정리를 했는데 일단 어휘는 탭스 어휘에서 다 걸립니다. 일단은 예. 이걸 넘어갈 수 없으면 토플보다 일단 탭스가 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대부고 어찌됐건 간에 특목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법은 성문 기본에 종합용어까지만 해놓으시면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특목고에 나오는 이제 그 독해는 일단 일반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항상 그 밑줄을 꺼놓고 밑줄 친 의미가 문맥상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하나고요. 외대부고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SAT하고 GRE 형태 비슷한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그 큰 지문을 길게 주고서 1, 2, 3, 4, 5 정도 해놓고 다음 중 위 지문과 미루어 올바른 걸 모두 고르셔 해놓고 뭐 A, B냐, A, B, C냐, 뭐 A냐 이런 식으로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게 물어보고 이거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연습에 다 나와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외대부 고유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대부가 국제반이 있기 때문에 국제반 선생님들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특목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학생들 일단은 거의 뭐 100점도 많이 나와요. 보니까 100점 많이 나오는데 너무 지나칠 만큼 주관적인 건 좀 많이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외고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대부 같은 경우는 약 너무 지나친 어떤 그 주관성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면 선생님들 굉장히 그 뭐죠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문학도 나오고요. 뭐 그 연설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같은 경우 차이점은 어떤 거였냐면 문법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공통된 건 뭐냐면 처칠 연설문이 계속 나왔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를 안 내고 소설을 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즉 2013년 같은 경우 빨간머리 애니언제 교재입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외대부를 가게 되면 무조건 문학 작품을 볼 수밖에 없다. 예. 자, 왜 그렇다고 생각? 왜 그걸 넣을까요? 이게 보면은. 생활기록부 자체에서 외대 부분은 좀 많이 다르죠. 예. 입과학생이지만 영어적인 부분도 되게 좀 뛰어나게 보이게 되는 거고 확실히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외고에서는 대원외고가 책을 선정하고 있고요. 입과에서는 일단 그 외대부고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작품 같은 걸 학생들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서 좀 세프티크상에서 어필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를 되게 잘 쓰는 거죠. 사실 보면은. 네. 그걸 가지고 학생들 세부특기사항 쓸 때 그 읽었던 작품들 연관해서 자기 생각을 발달시켜주는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많이 좀 입시에 익숙한 굉장히 좀 노련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오프라인 설명 혹시 하게 되면 오시면 저희가 자료집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던 유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시였습니다. 이 석세스라고 하는 랄프 월드 에머슨 글인데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 됐던 비문학이 됐던 항상 뭐냐 밑줄을 꺼놓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갖다 물어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대부 전통적인 문제는 이렇게 1, 2, 3, 4, 5를 주고서 맞는 것이 1, 3이냐, 2, 4냐, 2, 3이냐.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때 읽을 때 쑥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예.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여기 빈칸이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이냐. 여기까지 다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시, 그러니까 문학에서 특히나 더 그런 건 뭐냐면 저자 의도를 많이 보여. 이 저자는 이러이러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사람은 무슨 의도일까? 왜 이럴까? 이걸 갖다가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예. 이 어휘 문제,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오고, 예. 요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중에서 이제 맞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문맥에 맞는 문제를 찾아라. 그 다음에 영역 의미 예. 어휘를 되게 강조합니다. 어휘를 되게 강조합니다. 입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휘가 좀 약해요. 사실 보면은 예. 그래서 외고 학생들하고 자 대원이나 한영 가리키는 학생들하고 합격한 학생들하고 외대보고 학생을 딱 지도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그 외대부고는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다. 잘하는 학생도 압도적이고, 외대부고는 좀 약한 친구들은 이과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대부고 학생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은 준비는 다 해와요. 사실 보면은, 예. 텍스트 같은 거 안 읽어온 학생들이 없고, 좀 어려운 어떤 기출문제를 할지라도 학생들이 텍스트에 다 자기가 단어 찾고, 질문할 거 다 준비해오고, 그래서, 이 수업 들어가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외고 학생들보다 확실히 좀 뭐냐면 외대부 학생들이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책임감이 좀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서도 보면은, 예. 그 항상 밑줄을 꺾고요. 외대부 고유 문항. 예, 고유 문항. 여기 네 개를 주고서 맞는 게 몇 개냐. 예. 요거는 항상 모든 텍스트마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거죠? 얼마나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 외대부고 학생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너 등급 잘 나와 이러니까, 선생님 제가 등급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4등급이면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근데 외대부고 4면은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는 이제 1등급 한 애들도 여러 명 있었으니까 너 1등급 안 나와 이러니까 선생님 제가 빈칸을 잘 못해요.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예. 이걸 얘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좀 안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 때 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이했던 게 웨어레즈 구분이었거든요. 위에 나오는 웨어레즈, 그 웨어레즈와 그 같은 의미가 쓰인 것이 어떤 거냐. 예. 이걸 갖다 찾아라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약간 SAT 있는 문법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외대부고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보면은 문화이기 때문에 메라포냐, 시밀리냐 이런 어떤 문화 기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예, 문화 기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장의 밑줄을 쳐놓고 그 A, B, C, D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맞는 의미를 찾는 것도 나왔고요. 이게 보시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러니까 전체 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 줄 한 줄 라인 바 라인 의미도 알아야 되고 라인 바 라인 의미도 알아야 되고 저자 의도까지 알아야 되고 읽을 때 한 3-4회 독을 하시되 3-4회 독을 하시되 처음에 야 저자 의도만 읽을 거야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좀 약간 애매한 문 밑줄 의미만 찾아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보니 아 3-4회 독을 좀 해야만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대부고 준비한 학생들이 좀 많아요. 지금 외대부고 준비한 학생이 너무 많고, 제 상담을 제가 요즘 재원생들 계속 하고 있는데, 외대부고 준비한 학생들 중에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보다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다 봉사활동 다 많고요. 다 그 영재원 다 기록 뭐 있고요. 다 그 뭐죠? 그 동아리 뭐 다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다 A고요. 예. 다 잘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만의 좀 어떤 창의적인 그런 걸 좀 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몇 분 학부모님이 저한테 생활 기록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외대부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생기부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외대부고 자체는 이제 3일 1조가 되었고 이제 뽑아내니까 그게 보면,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이제 생기부 관리는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거고 학교 가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난 거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제 영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휘 쪽을 말씀드리면 수능 어휘도 안 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가서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오랜 합격자 반에서도 이렇게 좀 내신 아래를 딱 보면은 뭐냐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외대부고는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보면 1학년 때부터 한 애들이 많아요. 특히 그 이 외곽 지역은 보니까 이 경기권 지역은 보면은 좋은 일반고가 없다 보니까 일단 외대부고 준비를 빨리 합니다. 이 친구들 보면 예. 여기 이제 강남권 애들은 뭐 이제 뭐 3학년 돼서 아 뭐 휘문 갈까요? 뭐 진성 갈까 이러다가 이러고 있는데 이미 얘네들은 뭐죠? 준비를 다 했어요. 뭐 평촌 같은 데서도 보면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오고 강북에는 신촌 학생 합격했는데 보니까 그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강남 친구들이 뭐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친구들이 엄청난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강남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외대부고는 특히 이 어휘 있잖아요. 어휘에 있어서 우선 수능 어휘 이상을 넘어서셔야 된다. 탭소위까지는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독해는 아까 보셔서 예, 아시겠지만 답 찾는 거 의미 없습니다. 토플 몇 점에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거보다는 얼마나 글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느냐 특히 국어 비문학 지문 보듯이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듯이 그러한 어떤 태도로서 영어 지문을 접근할 수 있겠냐 답 찾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법은 어쨌건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성문종합용어까지 하고 가시면 되고요. 특히 성문종합용어에 나오는 뭐죠? 장문독해 있죠. 장문독해는 꼭 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이 외대부고에서 나온 텍스트가 뭐 토플 이런 거보다는 뭐냐면 고전이 많아요. 작년에도 보면은 18세기 런던에서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예? 예. 그 현실을 갖다 이제 다 쓴 글이에요. 그 막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고 죽어가는 모습을 쓴 그런 글 같은.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 글도 보면 이제 1940년대 글 아닙니까? 예. 그런 고전 같은 것을 많이 읽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게 많이 있는 책이 성문종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외대부 가는 친구들 그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예. 최소한 예의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정도는 읽고 외대부를 가야지 그냥 뭐 대강대강 내신만 하고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작년도에 저희 학원에서 합격한 애들 보면은 이 탭스를 그때 2년 이상 들었어요. 다. 아이들이 탭스어에 굉장히 편해지고 탭스 독해 40개 중에 37, 38개 그 정도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애들 뽑았어요. 정말 준비가 됐던 애들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 탭스 리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리딩. 크리티컬 리딩은 약간 그 SAT나 GRE 같은, 아까 그 외대고 고유이용 보셨죠? 지문, 주문, 항상 선택지가 네다섯 개. 예.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 크리티컬 리딩.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외대고 합격하면 제가 저희 자료 나눠주면서 똑같이 이러면서 여기서 온 거야 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예. 원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전 텍스트 같은 성문 종합용을 나눠드린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게 모더니즘 논쟁.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고독하냐, 아니면 고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조건화되는 것이냐. 루카치 논쟁 이런 것도 같이 읽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만 외대부에서 나오는 입문이라든가, 아까 보셨죠? 거의 입문적 질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도하고 있고요. 수능 킬러 문항. 수능 킬러 문항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틈 먹고 모든 지문이 어때요? 그러니까 대강 봐서는 안 되고,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항이 어려운 이유가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빈칸, 뭐, 사실, 서고, 뭐, 이런 문제가 그런 어떤 독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해 텍스트가 좀 많아요. 독해 텍스트가 탭스. 그 다음에 약간 크리티컬 리딩. 그 다음에 수능 킬러. 그 다음에 고전 텍스트. 이렇게 좀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어휘죠. 어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대부고 어휘는 탭스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탭스가, 탭스란 말을 좀 써서 그런데 어쨌건 특목고 학습의 베이스가 되는 게 탭스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까지 탭스 어휘 꾸준하게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이게 50문항이거든요. 탭스가 50문항. 9탭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대부고 가려면 45개, 46개 정도. 예. 50개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상위권들을 보게 되면은 43개인데, 그리고 외대부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45, 46개 정도는 맞고 들어가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차가 좀 되게 커요. 예. 진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화상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걔는, 어마어마해. 저도 이, 최근 한 5, 6년 중에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저희 동네에 에서 잘하는 애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애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엄청 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어휘를 그쪽에 특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 어휘 반드시 마스터하고 가시면 되게 편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어휘를 지도하는 방식은 우선 첫 번째는 동의어 반의어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완화시키다가 나죠. 완화시키다 그러면 alleviate, allay, abate, assuage, mitigate. 그럼 악화는 뭐냐? aggravate, exacerbate 있다. 예. 이렇게. 그다음에 침묵한 말 없는 그러면 뭐 reticent, tacitan. 그럼 말 많은 게 뭐냐? garrulous, verbose, 뭐 baru, 뭐 loquacious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의어 반의어 식으로 해서 일단 아이들 음역 확장시키고요. 그다음에 어근 중심이죠. 그러니까 erupt. rupt가 break인데 밖으로 깨지니까 화산 분출. intern between인데 사이를 깨니까 방해. disrupt도 깨니까 붕괴. abrupt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근을 통해서 학습을 더 이제 확장시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뭐냐면 암기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암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공통된 어떤 패턴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잘 적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그 오비귀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bscure 모호한, obsolete 구식의, obliterate 없애다, oblivious 망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냐면 비슷한 유형은 또 모아서 저희가 또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대부고 아까 보셨다시피 뭐냐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휘고, 또 학생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어휘인데,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면 들어가서 크게 막 어려워 이런 생각 없을 겁니다. 어휘책이 주어지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신 말씀은 일단 고난도 어휘 준비하시고, 문학, 비문학, 요건 저희가 이제 12월에 합격이 되면은 방학 때 집중적으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꼼꼼한 읽기. 되게 중요합니다. 꼼꼼한 읽기가 되어야만 대비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뭐에 대한 고민해라? 저자의 의도까지 같이 보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자 의도 보는 게 중학교 레벨에서는 없어요. 그게 보면. 예. 퍼플 탭스에도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는데, 외대본 굉장히 세게 나온다. 그 다음에 고난도 킬러 학습을 해야만, 외대부에서 요구하는 클로스 리딩이 가능하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SAT, GRE 유형이 외대부에 나온다. 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외대부고만의 고유 유형이에요. 외대부고만의 고유 유형은 특히 GRE, SAT에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은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대고 학생들 중에서 보면 여기까지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출 문제를 줘도 그 어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당황하긴 하는데 확실히 느껴나니까 적응력이 한 두세 배 빠릅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외대부고는 영어 준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어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문학의 비중이 만만치가 않다. 특히 문학에서는 시나 소설이 매번 출제가 되고 시 같은 현대시도 나오지만 16, 17세기 그런 어떤 고전 영시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 지난번에 이제 작년 뉴욕타임즈 같은 그것도 나오고 그 문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외고 전사고반이에요. 외고 전사고반인데 지금은 뭐 중간고사 기간이요. 지금은 이제 휴강을 하고 있지만 5월부터 다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외대부고를 좀 준비해야겠다 싶으신 학생들은 뭐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희 동네에서 보면 탭스를 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예,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대부고에 가장 가깝게 하는 학원이 저희 학원이기 때문에 특히 외대부고 토플 어휘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소설이라든가 영시라든가 영시 영소설 그다음 뉴욕타임스 이런 데 나오는 글을 읽으시려면 탭스 어휘 정도까지 마스터 해놓고 가셔야만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SAT, GRE까지 해놓고 가시면은 가서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기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외대부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김준 선생님이로 마무리 좀 하시죠. 네. 네, 여러분 영어를 하실 때 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3학년 2학기 때나 예비 고1 때 그때 영어를 정신이 겨를이 없습니다. 덜컥 합격이라고도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수학과학이 큰일이잖아요, 그죠? 국어 저기 수능 능력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며. 지금 중학교 때 영어를 세게 해놓으셔야 되고 문법 먼저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휘를 계속 얹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대부고도 고1은 통합으로 전교생 같이 내신을 듣고 스피디한 내신도 아닙니다만 과목들이 이제 고2 가면 영어가 이과 애들도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이과 수학과학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영어가 어려워져요. 그때 어휘가 본격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고2 그때를 여러분 아시는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고2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수학과학 때문에 영어는 좀 평균을 떠받칠 수 있는 과목이 돼야 되잖아요. 수학과학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머리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또 그때 마음먹었을 때 내신을 내주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세게 해주셔야 된다. 네, 문법뿐 아니라 어휘까지. 학교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고1, 고2 내신 차이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자,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영재원 경력은 자소서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재원 경력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린 디테일을 또 항상 주자 선택 엄마의 몫이고 이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죠? 영재원이 자소서에 학생부에서 도말되고 예,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탐구 역량, 예, 탐구적 리더십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두 달 신경 써서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내 대회를 나서는 방법이 있고 영재원의 클래스메이트들이랑 함께 네,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받는 영향이랑 거기서 또 태스크가 주어져요.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자부심이 커지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중학교 3년 중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맛있는 간식 드시고요.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